보아 선배님 노래 중에 제가 올리원을 워낙 좋아해서 아마 네. 그걸 몇 번이나 제가 조회수 꽤나 많이 올렸을 거예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저도 집에 가서 은지 씨 뮤직비디오 조회수 많이 올릴게요. 네. 네. 그래서 올리원을 그냥 한 소절 정도. 떨지 말라면서 터치를 하시면 어떡해요? 멀어져만 가는 그대 You're the only one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You're the only one 아프고 아프지만 바보 같지만 Goodbye 다시 널 못 본다 해도 You're the only one Only one 너무 너무 감미로웠어요. 그죠, 여러분? 아, 정말 너무 감사해요. 너무 떨려요, 지금. 제가 웬만하면 목 뒤가 이렇게 빨개지는 건데 왜 그러지? 이 방송이 유독 네. 무반주로 노래를 하실 때 네. 많은 분들이 떨리신데요. 선배님 앞이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저도 다음 주에 이걸 당해야 되거든요. 어? 아, 그래요? 저 다음 주에 앨범 나와요. 네. 그럼 여기서 스포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스포요? 네. 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.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노래입니다. 네. 안무가 격정적인가요? 안무도 가사도 걸손탑을 이을 수 있지 않을까. 네. 와. 보아만의 그런 센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말 은지 씨 보면 라디오 진행도 하셨고 심사위원도 하셨고 드라마도 하셨고 정말 다재다능하시잖아요. 그 와중에 또 본업을 잃지 않고 이렇게 멋진 리메이크 앨범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? 일단 너무 편했어요. 편하고요. 네. 팬분들도 앞에 앉아있고 또 선배님도 옆에 계시고 이러니까 한 시간만 더 토크하면 안 돼요? 너무 재밌어요. 그러면 다음에 네. 에이핑크 완전체로 또 한번 나와주세요. 네. 네. 오래오래 해주세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